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아하시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여섯 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일곱째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눠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의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에 올랐을 때 그는 7살이었다. 12장. 예후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부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곳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에 넣게 하였다. 그 괴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직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을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마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유다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회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 약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와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와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 명만이 남았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왕 아마시아와 쌓은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와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와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와스는 세 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왔다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시아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고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델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뤄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정갈을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아마시아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시아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시아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시아의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